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에게 속았습니다. 지난 추석 공세에서 알려진 것보다 우크라이나의 진격이 더디다는 사실이 여러 매체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여러 군 전문가들도 전황을 수정하기 바쁩니다. 우크라이나 전황 지도를 제공하는 오신트 중 가장 대중적인 워메퍼의 지도를 통해 이 사실을 잘 파악할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오스킬강을 넘어 진격 중이긴 하지만 아직도 강동 안에 상당한 규모의 러시아군이 남아있다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은 다 거짓이었던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은 아닙니다. 이번 공세에서 우크라이나가 다수의 중소도시를 탈환하면서 하르키우주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낸 것은 명백한 진실입니다. 또 오스킬 동쪽과 세베르스키 도네츠크항 구간을 향해 대규모 공세를 개시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리만을 탈환한 것이 아니라 교전 중이고 리시찬스크 역시 리시찬스크 근방까지 진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기념할 만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리호르유카입니다. 지난 6월 러시아 대군이 수차례 걸쳐 강을 건너 수천 명의 병력과 수백 대의 각종 장비를 상실한 지역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우크라이나에 넘어갔다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세베르도네츠강을 남북으로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군의 철수, 우크라이나군의 진격 등을 종합했을 때 우크라이나군의 최대 진격 예상 지점은 분홍색 영역입니다. 실제로 오스킬강을 건너는 우크라이나군의 영상이 SNS를 통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증거 때문에 군 전문가 사이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이미 강동 안을 완벽히 장악했다고 분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과장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유리하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완승을 점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리만 남쪽 바흐무트에서 계속 삽질을 하고 있는 이상 우크라이나가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다는 게 그들의 근거입니다. 반면 현재 러시아군은 세베르스크 리시칸스카의 남쪽 바흐무트 전선에서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신나간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전략적, 작전적 이득도 없이 바흐무트 인근의 여러 소규모 도시를 두들기면서 귀중한 병력을 낭비하고 있는데요. 이건 그야말로 군대 단위의 집단자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쪽 소식을 빠르게 접하기 힘든 분들께서는 러시아가 공세를 한다는 사실만 보고 러시아 전력이 아직 멀쩡하다는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선의 최신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노획한 전차 하나 때문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떠들썩합니다. 그 전차는 바로 T-90M입니다. T-90M은 러시아의 최신 주력 전차로 주야간 조준경, 원격으로 조정하는 기관총자, 최첨단 렐릭트 반항장갑 등으로 무장한 러시아의 최신의 전차입니다. 현재까지 총 생산 수량이 100대가 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번 전쟁에서도 격파가 확인된 것은 단 두 건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희귀하고 우수한 전차인데요. 그런데 이 전차가 우크라이나군에게 콜라당 넘어갔습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물러난 하르키우 전선의 한 숲에서 잘 위장된 T-90M을 발견했는데요. 딱 봐도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군이 다시 인증한 사진을 보면 정말 완벽히 사용 가능한 전차가 넘어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차는 곧바로 후방으로 이송되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으로 연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T-90M의 성능이 러시아가 홍보한 만큼 우수한지 그리고 T-90M의 약점은 무엇인지 알아낸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지난 하르키우 공세에서 러시아군이 입은 손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확한 통계 분석으로 유명한 오릭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격파했다고 주장하는 러시아군 장비 손실에 1646대 중 무려 836대가 검증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 절반 이상인 460대가 우크라이나군에게 노획됐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한계기갑 여단을 새로 만들고도 남을 숫자입니다. 그만큼 러시아가 이번 전장에서 참패한 것이죠. 하지만 지난 수주간에 비해 전과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이 증거 같은 대전과를 보는 것은 당분간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리 러시아가 막장으로 몰렸다고 해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많은 전차를 가지고 있고 인구도 3배가 넘으니 시간만 있다면 어떻게든 방어병력 정도는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현재 러시아에서는 제4군단이 조직되고 있습니다. 단방에 전선을 밀어내면서 우크라이나군을 쓸어내리라던 3군단이 하르키우 전투로 소멸하면서 그들을 이어 새로운 부대를 편성 중인 것인데요.
후방 러시아군 기지에서 다시 가동되는 T-90A의 모습으로 볼 때 확실히 군을 편성하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전황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제 막 고철 장비를 재가동시키고 있는 러시아가 한 개 군단이 무장할 만큼 막대한 수량의 전력을 준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러시아군이 모집한 병력이 전장에서 잘 싸울 수 있도록 기본 훈련만 익히는데 최소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2차 대전 소련군 마냥 그냥 무식하게 밀어넣을 수도 없습니다. 이전처럼 막장으로 간다면 훈련해둘 시간은 줄일 수 있겠지만 얼마 전 전멸한 상군단처럼 제대로 된 전투조차 하지 못한 채 우크라이나의 전과나 올려주는 관역 신세가 되고 말 게 뻔한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러시아군의 군본을 알 수 없는 작전 계획이 수정되지 않는 이상 러시아군이 제대로 싸울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러시아군은 도저히 군인이 짰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군사행동을 반복 중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흐무트 공세인데요. 지난 7월 이시찬스크까지 함락하며 기세가 등등해진 러시아는 9월 15일까지 돈바스 전역을 장악하겠다며 전 세계에 허세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러시아는 바흐무트라는 도시를 공략하는데 전력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9월 21일 기준으로 바흐무트 코어까지 진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작전이 다 부질없는 일이 됐습니다. 이 지도는 바흐무트 공세가 시작된 7월 초 돈바스 전선의 모습입니다. 코파스나 토시키우카 등 남동쪽 요충지가 러시아군에게 넘어가면서 리시찬스크의 우크라이나군이 포위될 위기에 처한 데다 빌로후리우카, 리만, 이즈음에서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후방을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바흐무트는 리시찬스크로 이어지는 핵심 보급로인 T-130이 도로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달리 말해 바흐무트가 함락당하면 세베르스크 동쪽에 있던 수만 명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게 괴멸될 수 있었던 것인데요. 만약 정말 그렇게 됐다면 수비력을 상실한 우크라이나가 세베르스크 바흐무트 방어선을 유지하지 못한 채 밀려나면서 러시아가 계획했던 대로 9월 15일까지 돈바스 전역을 점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실패했고 9월 현재 돈바스의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후방의 모든 러시아군을 제거하고 리시찬스크 제탈환을 위해 진격 중인데다 이번 공세를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부대에게 바흐무트는 더 이상 치명적인 약점이 아닙니다. 지난 7월과 달리 이즈음, 리만, 세베르스크나 빌리오리카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에게 보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러시아 지휘부가 제정신이라면 바흐무트를 공격할 병력을 우크라이나군에 밀리고 있는 루안스크주로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전선을 안정시킬 수 있고 사군단이 제대로 갖춰질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러시아가 그 정도로 나쁘다는 게 믿기지 않으시거나 군단급 병력으로 시간 벌이밖에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싶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꽤 큽니다. 일단 제대로 준비를 갖춘 군단급 병력이라면 아무리 엉터리 모병으로 모집한 병력이라 할지라도 돈바스 전역 같은 작은 규모의 전쟁에서는 한두 달을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시간이면 러시아는 질은 보장할 수 없을지라도 수만의 병력을 모병하고 그들이 무장할 구식 무기를 생산해 5군단, 6군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서방의 지원으로 계속 강해지는 우크라이나군을 뚫을 수는 없어도 전선을 굳혀 버티기에 나설 정도는 되는데요. 따라서 이들로 우크라이나의 겨울 공세를 막고 다시 라스푸티차가 올 내년 4월까지 견딘다면 아무리 분노한 우크라이나라 할지라도 협상을 고심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시간을 더 끌면 다시 가스로 유럽을 압박할 수 있는데요. 이쯤 되면 아무리 유럽이 러시아를 물리치기 위해 단합했다 할지라도 한계가 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잘만하면 러시아가 최소한 체면치레는 하면서 전쟁을 끝낼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도 러시아군은 바흐무트를 공격하며 수백 명의 병력과 수십 대의 장비를 돈바스의 비료로 뿌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공세를 7월부터 무려 두 달간 반복했음에도 아직 시가지에 진입조차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야 지금 상황이 그대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11월은 돼야 바흐무트를 점령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러시아에게는 그렇게 많은 여유가 없습니다. 당장 11월쯤이면 우크라이나군이 겨울 대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선봉은 폴란드군에게 받은 PT-91 트바르디 수백대로 구성된 기갑군단일 것입니다.
그 증거로 현재 전장에서는 PT-91 전차가 목격됐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폴란드가 지원한 T-70M과 PT-91의 수량이 무려 500대가량이나 되는데 아직도 전쟁에 나오지 않았다면 이는 굉장히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 9월 초 하르키우 공세에 동원된 우크라이나 기갑 선봉의 규모도 100에서 200대의 전차와 다수의 장갑차가 포함된 9,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여기에도 폴란드제 장비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공세 같은 대전가에도 타국의 지원 물자를 사용하지 않고 어딘가에 꽁쳐뒀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뜻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후방에서 폴란드가 제공한 전차들로 여러 개의 기갑여단이나 기갑사단을 만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들을 한 대 묶어 대대적인 돌파가 가능한 기갑군단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 분명한데요. 7월 25일에 전차 공여가 대중에 공개됐으니 1, 2개월에 걸쳐 부대를 편성하고 2, 3개월 정도 훈련을 한다면 늦어도 10일에서 12월쯤이면 제대로 반격이 가능한 정예 부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만약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더해 다수의 기계화, 차량화 부대를 증편하는 데 성공했다면 해당 부대의 규모는 최대 20에서 30만 명에 이르는 기갑군단위까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편제가 동구권식으로 짜인다면 전선군이나 집단군이 될지도 모르는데요. 이는 최근 우크라이나 측에서 말하는 아직 본격적인 반격은 시작하지 않았다는 주장과도 말이 맞아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다양한 동계 물자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겨울 대공세에 필요한 물자가 부족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해가 지나기 전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판세를 다시 한번 뒤바꿀 대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런 겨울 반격론에 대한 우려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부동액과 휘발유가로부터 움직이지 못했다는 2차 대전 나치 독일군의 사례로 보아 겨울에 작전을 할 수 없다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독소전쟁은 무려 80년 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 혹한에 대한 군대의 대응 수준은 과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비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독소전쟁 내내 소련과 독일은 겨울에도 공세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르제프 전투처럼 실패한 공사를 할지라도 100km씩 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수의 기갑과 알보병으로도 그런 전과를 세우는 게 가능한데 21세기 미국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고작 겨울 공세를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1942년 11월 19일 소련군이 100만 대군을 동원해서 단 4일 만에 나치 동맹군 50만을 깨부수고 30만에 가까운 독일 육군을 스탈린그라드에 포위했던 천왕성 작전처럼 대성공을 거둘 확률이 더 높습니다. 부디 이번 겨울에 2비극을 끝낼 최후의 전투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분한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